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. 안녕하세요, 리틀약사입니다.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나 영양제 욕심 많은데 이 정도의 양, 야,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? 우리 헬레님 분들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정말 이 정도의 양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? 이에 대한 답을 정부 차원에서 연구한 나라가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스포츠 영양학을 연구한 나라, 바로 호주입니다. 1976년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하계 올림픽, 이때 호주는요 금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했습니다. 호주 정부는 이에 충격을 받고 스포츠 연구 및 선수 양성을 위해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소를 설립합니다.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소는 높은 운동 퍼포먼스를 위한 보충제와 식품을 이 과학적 증거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하죠. 다양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식품과 보충제를 강력한 근거가 있는 A부터 근거가 빈약한 D까지 나누게 됩니다. 그렇다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충제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크게 6가지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. 바로 프로바이오틱스, 종합비타민, 칼슘, 아연, 철, 비타민 D입니다. 즉, 이 영양소들은요 과학적으로 스포츠 선수나 우리 헬리디 분들에게 이 운동 능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. 구독, 좋아요.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이 돼서 영양소의 흡수와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, 종합비타민, 비타민 D, 아연, 칼슘, 철은 에너지 대사나 세포의 성장 및 복구, 신경 및 근육 기능, 혈액 생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체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. 그런데 이 종합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D, 아연, 칼슘, 철 등 이미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왜 호주과학연구소에서는 종합비타민과 더불어 다른 네 가지 영양소를 꼭 집어서 따로 이야기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합비타민 한 개로는 아연이나 칼슘, 비타민 D까지 이 충분량을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철분은요 다른 칼슘이나 아연 등의 이가 양이온과 같이 먹게 되면요 이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비타민이 아닌 따로 된 제품을 별도로 또 단독으로 공복 시 섭취하셔야 되기 때문이죠. 칼슘 같은 경우도요 영양소 중에서 굉장히 부피가 큰 편에 속합니다.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칼슘은 200ml에서 300ml 정도를 넣으려면요 전체 용량의 유기산 칼슘은 1000ml 정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칼슘 하나만 넣어도 큰 알약 한 개 정도는 꽉 차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하루 한두 알을 먹게 되는 종합 비타민에 칼슘까지 넣기는 참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마그네슘 역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종합 비타민은 잘 넣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은 칼슘, 마그네슘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요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다른 성분들의 종류나 함량이 턱없이 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요 종합 비타민 중에서도 함량이 꽤 괜찮다라고 알려진 이 좋은 제품들도 아연이나 비타민 D 또 기타 다른 함량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자체가 없거나 마그네슘 정도가 있어도 단일 제품까지는 못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종합 비타민과 더불어 다른 다섯 가지 영양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?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고함량의 비타민 B군 복합제에 미네랄 복합제를 더하는 겁니다. 이때 비타민 B군은요 50ml 선이 되는 것과 또 미네랄 제품은요 칼슘, 마그네슘, 구리아함과 셀레늄, 비타민 D까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. 비타민 D는 2000에서 3000 IU, 아연은 20에서 40ml 선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요 함량이 좋은 종합 비타민에 칼슘,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제품을 추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되면 함량 좋은 종합 비타민에 부족한 칼슘과 이 마그네슘을 보충해 줄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이런 방법에는요 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실 철 같은 경우 남자보다는 식이조절을 하거나 생리불균형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. 한방적으로 보면 보혈의 개념이지만 철 결핍이 있지 않는 한 굳이 철을 보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.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단독 제품으로 공복 시 따로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. 끝으로 여기에 조금 더 나는 추가적으로 먹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그룹 B로 분류한 영양제 중 카테킨이나 비타민 C, 콜라겐, 오메가3, 커큐민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추가해 보셔도 좋습니다.
자, 사실 운동하시는 헬린이 분들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요, 대부분 이 과다한 영양제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에 단백질류들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운동도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과유불급 영양제도 양날의 검입니다.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,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위주로 최대 5개에서 6개 이내에 조합해서 드시길 권장해봅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.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